오늘 그 사설자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화일보 사설자는 정당한 감사를 정치로 모는 임종석 망언, 뭘 노리나? 임종석 망언이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감사를 정치로 내모는 임종석 망언, 뭘 노리고 있나? 이 얘기입니다. 임종석, 그낄때안낄때 자주 끼지 않아요? 원래 이 사람이 그 주사파에 한양대학교 다닐 때 주사파, 아주 이름난 주사파였습니다. 그래서 임수경을 월북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걸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전향하고 뭐 이런 줄 알았더니 민주주의 의식을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뭔가 조금 아주 특이한 대북관을 갖고 있는 그런 표현을 자주 가끔 했습니다. 그 임종석이 비서실장을 했거든요, 초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는지 아니면 누가 추천을 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초대 비서실장을 임종석 씨를 시키는 게 아니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을 가끔 가져봤습니다. 조금 자유민주주의에 밝은 사람을 또 리버럴하고 좀 활달하고 또 자유주의의 어떤 감성을 아는 그런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흐름을 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이런 분을 비서실장으로 뒀으면 오늘날 문재인이 꼭 되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 전에는 임종석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 지금이 외교안보 특보랍니다. 임종석이가. 이 사람이 14일 날, 그저께죠. 발언을 했는데, 여러 측면에서 어처구니 없다고 딱 사설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불만을 표출한 건데, 고위 공직자로서 말의 품격도 주장도 합리성도 도대체 갖추지 못한 망언 수준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금 특보죠. 안보특보로 돼 있습니다. 비서실장 시절 탈원전 실행 과정에 관여했을 것이기 때문에 피감자가 감사원을 공격하는 일도 되게 됩니다. 자기도 비서실장 시절에 틀림없이 비서들이 관여가 돼 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런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우두머리니까 비서실장이다. 탈원전에 관여했을 것이다. 실행 과정에. 이런, 그렇다면 피감사자입니다. 감사를 받을 수도 있는 피감사자가 감사원을 공격하는 격이 지금 됐습니다. 감사원 최재형 원장을 공격한 거죠. 헌법기관인 감사원 권능을 아주 비하하고 정당한 감사를 감사원장의 정치행위인 양 매도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의 권력을 지키는 그 주구가 되라는 그런 압박으로도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샷다 마우스, 입 닫혀. 이런 압박도 될수 있다고 이렇게 읽혀진다. 이런 얘기죠. 여당도 적극 동조해가지고 똑같은 주장을 펴입니다. 한 사람이 앵무새처럼 딱 내면, 앵무새의 모본을 삐꼭 하고 내면은 삐꼭삐꼭삐꼭 하고 여당에서 난리들 칩니다. 아, 그게 권력의 일체화. 이겁니까? 친문의 특성들이죠, 이게. 또, 대깨문들 또 난리칩니다. 감사원하고 검찰의 권력을 지키는 주구가 될 것이지, 권력을 비판하는 그런 본래 의미의 감사원과 검찰이 되지 말라는 그런 압박으로도 읽힌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여당도 적극 동조하죠. 뭐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불법이 있음을 스스로 알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좀 가는 편입니다. 탈원전 추진 과정에 불법이 있음을 스스로들 알고는 있으니까 막 과잉 방어를 하려고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 결과를 보면 알거 아니냐 이게. 그 눈이 많은 권력을 감사할 때뭐 어디 누가 지어내겠느냐, 없는 걸 만들겠느냐. 오히려 있는 것도 숨길 때는 모르고 넘어가는 게 감사지. 근데 이런 감사, 어려운 여건에서 감사를 하는 그 감사원을 향해서 저렇게 비판을 하는 것. 그 이유가 뭐냐? 뭔가 스스로 감사원의 그 감사를 두려워하기 때문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죠. 임특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소리 할 입장 됩니까? 도를 넘어서다니. 지가 뭡니까? 에? 지가 뭐냐고요? 지가 비서실장 했고, 어?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지금 안보특보다. 안보특보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자기가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 사설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잘 지키라고 해놨더니 아예 안방까지 차지하려 달려든다 그럽니다. 집을 잘 지키라고 안보특보를 딱 시켜놨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해서 대통령처럼 행사한다 이겁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대통령, 어? 자기가 마치 대통령이 된 양. 말하는 투 보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면서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했는데 자기가? 자기 입장이, 자기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집을 잘 지키라고 외교안보특보를 시켜놨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해서 지가 대통령이 된 듯하고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주인 행세를 한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는데 바로 이겁니다. 아니, 자기가 안보특보에서 안보특보를 잘하라고 해놨더니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라고 그렇게 해놨더니 주인 행세까지 지금 달려든다 이거죠. 자기가 한 말은 자기에게 바로 뒤집어 가는 겁니다. 그한 말이 바로, 지가 한 말이 바로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걸 모르죠, 지금. 감사원과 검찰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임기를 보장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살아있는 권력도 감시, 견제하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아마, 대통령도, 임종석도, 혹에 임종석은 뭐, 이 주사파 운동한다고 공부를 얼마나 할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의 개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는 헌법 내용은 아니지만 헌법의 줄기라든가 그 뜻이라든가 이런 건 틀림없이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것 같아요. 뭐 중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뭐 계속 헌법에 대한 것, 이 준법에 대한 것 많이 나오니까 말이죠. 근데 아마 이런 의식이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는 거치지만 임기를 일부러 딱 찍어서 보장한 거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있는 권력도 감시 견제하라는 뜻 아닙니까? 저번에 그 얼마 전에 그 조미연 그 행정법원 부장판사의 그 재판에 큰 명문이 있었죠. 응? 검찰에게 총장에게 임기를 준 거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거야.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라는 바로 그것이다, 이거야. 엄정 중립하고, 뭐, 독립성을 유지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판시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굉장히 꾸짖었지 않습니까? 아주 조미애 재판장의 그 재판 판결 결정문은 말이죠.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책상 앞에다 놔뒀습니다. 그걸 수시로 읽습니다. 왜? 그러면서 카타르시스를 혼자 느낍니다. 아, 이런 재판장이 있어서 이 그 결정문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며칠 내로 그 결정문, 조미연 결정문을 한번 리바이벌 하면서 제 느낌을 한번, 방송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 얘기, 조미연 그 임기를 왜 보장하겠습니까? 감사원장 몇 년? 검찰총장 몇 년? 권력도 감시 견제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 원장이나 윤 총장은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역할에 충실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싫다 이겁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죠. 그분들은 그분들의 신념대로 살아나갈 겁니다. 권력은 영원한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그분들은 그분 임기 내에서만 소임을 다하고 곧 떠날 사람들입니다. 네, 그분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네? 임종석 씨. 오죽하면 사설자가 임종석 망언이라는 타이틀을 붙였겠습니까? 임종석 망언이 뭘 노리나? 이런 제목의 사설자입니다. 사설 아마 깊이 틀림없이 읽어보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반면교사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내일 태양은 대한민국의 태양이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성되는 성장 대한민국이 다시 연속될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찬연히 빛날 것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